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오늘 전주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갈수록 날씨가 무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한여름 어떻게 놔야 되는지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무더위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서 건강도 좀 잘 챙기고 휴가도 좀 일찍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하영, 강성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정하영 리포터,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 커피 한 잔으로 여유를 찾는 분들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향긋한 차로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께도 좀 마음의 여유를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호남의 명승지 선운산 도립공원. 그곳에 천년고찰 선운사가 자리해 있습니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광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데요. 그런데 선운산을 찾는 많은 이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립공원 곳곳에 자리한 차밭입니다. 야, 저도 선운사 자주 가봤지만 차밭이 있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눈여겨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는 이곳.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선운사 도립공원 안에. 네. 아, 이런 차밭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여기는 레드 카펫이 아니라 그린 카펫인데요? 아,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차밭이 아니라 차정원이에요. 차정원? 네. 그럼 차정원하고 차밭은 뭐 다른가요? 네, 다르죠. 그러니까 차정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많은 차나무들과 나무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여기가 차정원인 거죠. 아, 근데 제가 느낀 게 네. 차정원이 굉장히 비밀의 정원 같아요. 비밀의 뭔가 이렇게 정원이요? 그 정원이 곳곳에 있던데요. 규모가 네. 어마어마해요. 여기 선운사 도립공원 안에 한 7만여 평. 와, 정말 그 규모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크고 작은 차밭들이 도립공원 곳곳에 있었습니다. 드론 촬영으로 내려다보니까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멋지죠? 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어떤 곳은요, 이게 대체 차나무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자연 상태 그대로 차가 자라나고 있었는데요. 제가 걸어오면서 보니까 곳곳에 이게 차밭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차밭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이렇게 숲속? 여기는 그 한 긴 시간 동안 선운사의 스님들이 차를 즐겨 마셨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펼쳐놓은 것처럼 가꾸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키 큰 수목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네. 진짜 그래서 이곳은 뭔가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인위적으로 가꿨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자연에서 그냥 네. 막 차가 네, 자라는 것 것처럼. 같은 그런 느낌 네. 있잖아요. 네. 정원 속에 있는 차들은 뭐 온갖 그 새들의 소리와 바람 소리와 같이 어우러져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토종차는요, 삼국시대 스님들에 의해 전해졌는데요. 이 차밭도 오랜 세월 선운사 스님들과 자연이 함께 길러온 겁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였던 차밭의 일부는 20여 년 전부터 관리돼 왔는데요. 특히 작년부터는 박시도 씨가 차 정원으로 가꿔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봄에 네. 이렇게 차잎을 따잖아요. 네. 지금 따기는 좀 많이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 밑에 쪽보다 여기는 차 따는 시기가 좀 늦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보통 4월 말경부터 5월 한 달 차를 따고 있으니까 지금 한참 열심히 따고 차 만들기에도 가장 좋은 시기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좀 시원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차는 반음 반양. 차는 그 반근을 상태에서 차가 이렇게 그 자라는 게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환경적으로 가장 좋은 곳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여기 좀 숲에 나무에 둘러싸져 있는 네.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잎을 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일창 일기 이력 어렵네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고 똑딱 그냥 하나
하나 둘 셋 하고 네. 톡 따면 되는 그러면은 거네요. 저희 그 새끼 손가락 크기 이 정도면은 차잎이 차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크기. 세잎의 연한 부분으로 차를 만드는데요. 지금이 한창 차 수확기라 어머님들 손길이 아주 분주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는 데다가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좋은 잎만 골라단다고 하는데요. 예. 저도 일손 거들기에 나섰습니다. 가르쳐주신 대로 잎을 3개 세고 차 잎을 땄는데요. 예,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수확기라 바쁜 것 같은데 우리 아영 씨는 좀 놀러 간 것 같아요. 일이 아니라 힐링이었어요. 자, 저 알아요. 네. 이렇게 차 잎을 땄으니까 덮어야죠. 얘는 덮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발효차를 만드는 철이어서 얘를 시들리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덮는 건데? 그건 좀 달라요. 차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과정들이 달라져서 얘는 일단은 시들리는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 단계로 또 차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녹차 같은 경우 바로 갔다가 이렇게 덮긴 하죠. 그렇죠. 덮지만 이 발효차는 1차 따오면은 시들리기를 먼저. 이렇게 하면 좀 뭐 맛이나 향이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 발효차라고 하는 것은 산화 발효라고 해서 이 발효를 통해서 맛과 향이 녹차하고는 또 전혀 다른 향을 표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발효는 보통 미생물이나 균을 이용하지만 발효차는 공기 중에 산소와 찻잎에 있는 산소가 결합하는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바로 산화 발효인데요. 네. 이렇게 잎을 시들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동안 하우스 안에서 잎을 말리는데요. 하루를 꼬박 시들린 잎은 발효가 잘 되도록 비벼줘야 하는데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비비고 나니까 훨씬 더 향이 강해진 것 같아요. 향이 왜 이렇게 좋아요? 아까 그 시들려진 차잎 자체가 기본적으로 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비벼지면서 향이 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비벼지면서 차 향이 굉장히 깊어지고 강해진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담아서. 이거를 보자기에다가 보자기 넣어서. 넣어서 싸줘야 되네요. 네. 비벼진 잎을 이제 저렇게 꽁꽁 싸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꽁꽁 싸매야 발효가 잘 된다고 해요. 이걸 그냥 싸는 게 아니라 발효를 위해서 눌러주면서 싸네요. 네, 이게 이래야만이 잘 그 발효 산화 발효라고 하는데 이 발효가 잘 되고 서서히 발효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해야만이 차가 나왔을 때 형태도 좋고.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네. 땀이 날 정도로 세게 묻더라고요. 이게 다 싼 건데요. 모양이 꼭 호박 같죠? 네, 그런데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걸 호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싼 찻잎은 실내에서 12시간 정도 발효를 거칩니다. 이야. 똑같은 과정을 두 번 반복하는데요. 쉬운 과정이 아니네요. 네, 이게 바로 2차 발효까지 끝낸 겁니다. 보세요, 잘생긴 호박. 진짜 호박 같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래도 좀 촉촉한데요? 네, 지금 이제 아직 얘가 이제 발효되는 과정이니까 이걸 한번 펼쳐서 보면은 향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색이나 향들이. 와! 네, 이게 지금 그래도 쫙 펼치는 순간 뭐라고 이렇게 쑥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차향이 확 퍼져요. 네. 괜찮아요? 이게 와. 이제 서서히 이제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점점 건조가 되면서 차향이 맑고 향기롭게 변해가는 과정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 푸른 찻잎이 저렇게 발효된 걸 보니까 좀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건조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발효된 잎을 30분 동안 햇빛이 아주 잘 말려줍니다. 무엇보다 빛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시들리고 말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네. 향이 더 진해진 것 같아요. 향이 진해졌죠? 뭔가 좀 좋은 깊고 그윽하고 과일 향이 나는데요? 과일 향이요? 저는 꽃 향인데요. 이게 맞는 사람에 따라서 네. 향기가 좀 다르게 느껴질 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 지금 저희 이 다 과정이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이 향을 꽉 잡아줘야죠. 꽉 이 향이 꽉 못 날아가게. 네. 이제
이제는 정말 다 완성됐나 싶어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나 봐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예. 차의 향과 맛을 꽉 잡아두기 위해 잎을 다시 싸서 2시간 동안 이렇게 햇빛에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선 5시간 정도 햇빛에 완전하게 건조시켜야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와, 이제야 비로소 제가 평소에 봤었던 이제 찻 잎의 모양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네, 익숙한 모양이죠. 네, 그렇죠. 네. 자주 봤어요, 이거는. 아, 그래요? 며칠 정도 걸린 거죠? 3일이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차 같은 경우에는 덮고 하면 보통 하루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3일이면 그만큼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차의 생엽을 따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단계 거치면은 한 8, 9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 상태까지. 와, 차 잎이 마르니까 색이 참 검은스름해졌네요. 그래서 영국에선 이걸 블랙티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물에서 우려내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홍차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만든 차는 발효 정도가 조금 다른 황차지만 그냥 쉽게 홍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황차는 서양 홍차보다 색이 더 맑고 향도 그윽한데요. 우려낸 차를 눈으로 보고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저절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차 빛깔이 참 곱죠. 네, 그렇네요. 향이 이곳까지 느껴지지 않나요? 은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만 봤는데. 아니 빛이 딱 이렇게 햇빛에 비추니까 멋있다. 와, 지금 저 여기 나뭇잎이 살짝 비치거든요. 네. 저도 비쳐요. 너무 고와요. 네. 와. 발효차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잖아요. 네. 정말 신기한 게 그 과정마다 향이 다 달라요. 네. 근데 지금 향을 맡아보니까 비로소 뭔가 이 차가 완성된 느낌. 꽃향 같기도 하고 과일향 같기도 하고. 일단 향으로 맡는 이 발효차는 합격. 네. 정말 그래요? 네. 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맛이 절로 기대가 됐는데요. 수입 홍차와 차이가 있는지도 참 궁금했습니다. 향이 그렇게 강하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뭐라고 할까요? 그윽하다고 할까요? 우리 차의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뭐 향이 강렬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은은하게 그냥 우리의 그냥 자연에 대한 뭐 그냥 정서적 감정이 느껴지면 참 좋겠는데. 일상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차 한 잔의 여유. 아, 좋다. 선운산의 바람과 공기,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더해진 선운산 발효차의 그윽하고 깊은 맛을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참 색깔이 좋습니다. 차 밭이 아니라 차 정원이라고 하는 점이 참 이색적인데 차 즐겨 마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차보다는 좀 커피를 선호하는 편이었지만 그런 제가 갔을 때도 저절로 좀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예. 특히 박시도 대표는 30년 동안 차를 만들어 온 정말 차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차를 따는 사람도 마시는 사람도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해서 차 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고창하면은 우리 전통차를 떠올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만 있어도 정말 힐링되는 소식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오늘 전주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성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모악산에 다녀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모악산 자락에 숨겨져 있는 한 사찰에 다녀왔는데요. 온갖 보물들이 즐비한 이곳 금산사로 함께 떠나시죠. 모악산 품에 안겨있는 금산사. 이곳 금산사 일주문을 지나면 가장 먼저 금강문에 이르게 됩니다. 금강문 너머엔 천왕문이 자리해 있는데요. 이 천왕문 옆에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금산사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건데요. 곱게 우뚝 선 이것 바로 당간지주입니다. 당간지주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저도 참 궁금했었는데요. 네.
옛날에는 요즘처럼 전화기라든지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절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걸 할 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당간 지주고 그 가운데 나무로 높게 깃발을 달 수 있는 나무를 세워가지고 절에서 하는 행사의 내용을 걸기도 하고 또는 여기가 무슨 절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그 당간 지주는 통일신라 말기 것인데 전체적으로 그 없어진 부분이 거의 없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거고 그 끄트머리를 보면 버선처럼 약간 휘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금산사 당간 지주에 아주 멋들어진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그 이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쁜 당간 지주일 겁니다. 네, 설명을 듣고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선이 정말 버선발처럼 곱고 예쁘죠? 새롭게 다가옵니다. 통일신라 시대 그 말기 거라고 하는데요. 예. 네. 천왕문과 보재로를 지나서 금산사 넓은 경내로 들어서면 국보인 미륵전을 비롯해서 보물로 지정된 다양한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금산사는 그야말로 보물창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그 가치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바로 방등 계단 부도탑입니다. 네, 이것이군요. 네. 부도탑 참 특별히 눈여겨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등 계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둘러봐야 할 곳이 있는데요. 아담하게 세워진 전각 정멸보궁입니다. 다른 전각들과는 달리요. 특이하게도 이곳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뜻은 고통과 번뇌가 멸해서 사라져서 마음이 고요하게 적적해진 분이 누워 계신 보배로운 궁전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 주변에는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탑, 하나는 무덤, 또 하나는 계단입니다. 세 가지 안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 진짜인 사리를 모시고 있어야만 그곳을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멸보궁이라고 했을 때 정멸보궁은 저 건물이 아니고 뒤에 있는 무덤이나 탑이나 계단을 말합니다. 석종 모양의 사리탑과 석단을 마련한 석조물 전체를 방등계단 또는 금강계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때부터 이런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방등계단 주변에 서 있는 작은 돌기둥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에 양쪽으로 홈이 파여 있다는 건데요. 돌이나 나무로 된 난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에서 난간은 신성한 존재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예로부터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어 왔습니다. 네. 계를 받는 곳으로서 옛날 스님들이 정식으로 비구계를 받을 때 출가하시는 스님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그 삼사칠증이라고 해서 스승님이나 선배 스님들이 좌우에 앉아 계시면서 법명도 주고 계도 주고 덕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건물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보시겠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방등 계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3층 건물이 국보로 지정된 미륵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미륵전과 방등 계단은 금산사가 미륵 신앙의 성지임을 확인해주는 공간입니다. 방등 계단은 세상을 구하러 올 미륵이 현재 살고 있는 공간 도솔천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미륵전은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미륵이 내려올 공간을 의미합니다. 금산사의 방등계단과 미륵전이 이처럼 미륵불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네, 저희도 참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미륵이 원래는 도솔천이라는 하늘 세계에 있다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미지가 공간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된 것이 바로 금산사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늘 세계에 있어요. 도솔천이라는 33천의 세계 중에 도솔천에서 내가 언제 내려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고서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에 계실 때는 미륵 상생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하다가 미륵 하생, 미륵이 내려와서 중생과 함께 있으면서 크게 세 번 법회라고 거기에 걸맞는 여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금산사 미륵전을 보면은 3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자시전이라든지 용화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륵전이라는 표현으로 3층이 표현된 것이 세 번의 큰 법회를 상징하는 표현이었고요. 즉 금산사는 미륵이 현재 머물고 있는 도솔천으로 상징되는 상생의 공간과 미륵이 내려와서 중생들을 구원할 하생의 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방등계단 밑에는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보물이 있습니다. 대적광전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석조 연화대좌, 즉 성련대입니다. 이 대좌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눈에 띄는 이 크기로 미뤄보건대 어마어마한 규모의 불상이 모셔져 있었을 것이다 하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서는 위쪽을 보면 더 잘 아실 수 있는데요. 바로 성련대 위에 파놓은 두 개의 구멍입니다. 진짜 구멍이 두 개가 있네요. 예, 무언가 세워져 있던 자리인 듯 보이죠. 57cm라고 알고 있는데 그 성련대 위에 구멍이 파졌다는 얘기는 거기에 좌불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입상에 부처가 계셨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돌보다는 쇠로 된 철부를 그 구멍에다가 꽂아가지고 물론 이제 다리는 위로 올라오겠죠. 그렇게 해서 조성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교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방등계단 앞에 좌중을 압도하는 거대한 입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우리가 미륵전과 그 안에 거대한 미륵불을 보며 느끼는 그 전율 못지않은 새로운 감동과 감회를 마주하게 됐을 겁니다. 이 광활한 금산사를 가득 채운 보물들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목탑이 변형된 형태의 불전, 대장전. 지붕에 그래서 좀 저런 게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곳 대장전에 모셔진 석가모니불은 광배라고 불리는 후광이 무척이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이것은 불을 밝히는 석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장전 앞에 놓인 이 석등은 사찰의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도 하지만 민중들에게 일생을 살아가는 비침이 되고 삶의 빛이 돼주는 부처의 가르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대적광전 뜰 앞에 서 있는 육각 다층 석탑.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육각탑으로요. 탑을 만들 때 많이 사용했던 화강암 대신에 흑색의 전파남을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참 별 생각 없이 봤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탑은요, 현재 10층과 11층에만 몸돌이 남아있는데요. 보시겠어요? 예. 네. 전체가 온전하게 보존됐다면 이 탑 역시도 높고 위용 있는 모습을 자랑했을 겁니다. 미륵 신앙의 본산지로 볼 때마다 새로운 천장 없는 박물관 금산사. 이곳의 매력을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금산사 전체가 보물단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갈 때는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역시 그랬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경내를 가득 채운 보물들과 또 중요한 국보들을요. 알고 직접 보시면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그럴 것 듭니다. 같아요. 예. 네, 강성아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온이 오르면서 이제 식중독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특히 남은 음식 보관하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개인 위생에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요. 올 여름 무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